사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고는 있는데 상승폭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어떻게 이번 한 주를 좀 마무리 지으면 좋을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금 오늘 워낙 그동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반등세가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 지수가 2300선을 좀 간간히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하지만 수급들을 볼 때 좀 특이점들이 있는데요. 외국인들의 수급들이 선물 쪽에서는 매수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지만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특히나 그동안에 낙폭이 컸던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의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이고요. 이러한 반등 또한 오전장에 비해서 좀 탄력은 좀 둔화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지금 뭐 확정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상태이지만 또 속보로서 이스라엘 지상군과 전투기가 또 가자지구에 급습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는 거 보면 주말 사이에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외국인들이 현물보단 선물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특히 시장은 3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좀 목적이 급격하게 좀 갈리는 모습입니다.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종목이 좀 강하게 오르지 못하는 경향은 있지만 반대로 실적 쇼크가 있는 종목들은 낙폭을 좀 크게 키워나가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을 또 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갖고 계신 포트에 대해서 실적 발표 이전에 실적 전망치를 한번 더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다음 주부터는 그래도 시장이 좀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좀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FOMC 회의와 고용보고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의 연준 위원들의 좀 발언들을 보면 그래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과 함께 좀 FOMC 회의 전후로 해서는 반등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10월 달에 힘든 시장인 만큼 11월 달에는 좀 반등을 좀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한 주 또 고생 많으셨고요.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전략과 시장 공략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